모발 이식 수술을 잘 하기 위해서 의사는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냐면요. 안녕하세요.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죠. 생착률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착률은 심은 모발의 개수 대비 생착되어서 자라나는 이식모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모를 심었는데 90모가 생착돼서 자라난다면 그 수술의 생착률은 90%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생착률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식 밀도입니다. 이식 밀도를 떨어뜨리면 생착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빡빡하게 심으면 심을수록 생착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잘 하기 위해서 의사는 어떤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 환자의 모발 상태 그리고 두피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 환자에게는 어떤 밀도로 이식을 했을 때 종합적인 결과가 가장 좋겠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듬성듬성하게 심으면 아무리 생착률이 좋더라도 환자분이 만족하실 수가 없을 거고요. 반대로 너무 빡빡하게 심다가 생착률이 많이 떨어진다면 그건 그것대로 잘못된 수술이겠죠. 그리고 절개식 수술과 비절개식 수술 사이에 생착률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크지는 않고요. 대략 한 2에서 3% 정도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모발이식 학회에 한 환자를 대상으로 절반은 비절개, 절반은 절개식 수술을 진행했던 결과가 보고된 것이 있는데 양쪽 모두 90%에 가까운 또는 살짝 넘는 그런 생착률을 보였지만 어쨌거나 절개가 조금이라도 높은 생착률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생착률을 높은 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절개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거고요. 그 외에 통증이 적은 부분, 흉터가 작게 생겨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더 원하신다면 비절개도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